서울 동대문에서 열리는 YTN 스타일 타워 스테이지 공개 녹화는 항상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정도로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이번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 동대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대의 주인공들, 이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무대. YTN 스타의 타워 스테이지가 어제 저녁 서울 동대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타워 스테이지 무대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15년 만에 컴백한 김승진. 청담동 호루라기와 함께 무대에 올라 새로운 버전의 히트곡 유리창에 그린 안녕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컴백을 선언하며 새 앨범을 발표한 김승진은 타이틀곡 무사지심을 열창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본격적인 데뷔 전부터 13명의 멤버로 많은 관심을 받은 아이서틴. 국내 최초 13인조 화이팅 그룹 아이서틴은 10대의 깜찍함과 13명이 함께하는 안무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 강성의 무대도 이어졌는데요. 강성은 최근 동갑내기 유신과 함께 2인조 R&B 듀오 초호를 결성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비 효과의 강렬한 후속곡 무대와 중국 진출을 준비 중에 있는 가요계의 섹시미녀 삼총사 퍼퓸의 후속곡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음원을 무상 공개해 화제가 된 혼성그룹 캔디맨도 새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YTN 스타의 타워 스테이지는 오는 15일과 22일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